애국심, 체제 문제, 공산주의자의 문제, 이념 문제, 안보 문제, 법치 문제, 이런 걸 가지고 투표장에 가야 되는데, 그런 데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단 하나의 성의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50세 이상이 배신감을 가지고 기권으로 심판할 생각입니다. 기권으로. 기권으로서 심판을 하겠다. 이런 지금 마음 자세가 읽히고 있습니다. 요새 저쪽에서 우리 팔고 있는 이 송의 눈물이라는 책은 이 요새 군 장교들이 많이 읽고 있어요. 국방장관이 이걸 읽고 군 장교들 보고 많이 읽으라고 권했다고 그래요. 왜 그랬을까? 대강 짐작합니다. 배부른 군대가 배고픈 군대한테 진다. 송은 한국의 쇠망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. 기만민족 국가에게 뜯어먹힌 경제문화대국 연구다. 이게 다 한국 현실에 맞는 것을 국방장관이 책을 많이 읽는다니까 알고 아마 고르는 것 같은데 그 김관중 국방장관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만약 서울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평양을 공격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. 이 송의 눈물을 읽어보면은 그게 한국의 모시하고 참 비슷한 사람이 등장해요. 송나라가 일단 망하다가 양장 남쪽으로 와가지고 재건합니다. 그걸 남송이라고 그러죠. 송은 북송 시절, 남송 시절 합쳐서 약 300년 있습니다. 그때 양장은 북쪽은 금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어요. 요나라한테 당했다가 금나라한테 망하고 나 최종적으로는 원 구빌라이한테 망합니다만은 금나라하고 대치된 상태에서 양자강을 하나의 휴전선으로 삼아가지고 남송과 금이 싸우고 있을 때 남송의 실권자 재상을 한 사람이 진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진회. 여러분들 혹시 관광하실 때 중국에 가는 데가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. 항주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? 항주에 가면은 서호라는 호수가 있고 그 근방에 아광묘라고 있습니다. 아광묘. 아광묘는 이 남송의 충신이죠. 딱 이순신 같은 사람입니다. 악비. 악비를 제사 지내는 아광묘가 있습니다. 아광묘. 거기 가보면은 악비 동상 앞에 진회라는 간신을 동상을 맺어가지고 그 구경한 사람이 침뱉도록 합니다. 진회가 바로 이 간척이었습니다. 간척. 이 사람이 금나라에 부들려 갔다가 거기서 회유가 돼가지고 남송으로 돌아와서 이 말하자면 수상이 됐어요. 수상. 수상이 됐는데 금나라에 대해서 일종의 화해파였어요. 화해. 투쟁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금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양자강을 막 국경선 삼아서 우리 두쪽 나라가 막 통일하지 말고 지금 상태에서 살자 말하자면 연방제 통일론자 비슷한 그런 그런데 역사가들은 진회가 금나라에서 돌아올 때 이미 밀명을 받고 돌아왔다. 금나라에 있을 때 간첩으로 포섭이 됐다 이렇게 봐요. 그래서 진회가 잘 싸우는 이 충신들을 많이 제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악비였어요. 악비. 악비라는 잘 싸우는 사람을 영보로 몰아가지고 죽게 했습니다. 그래서 진회는 그러나 이자는 또 제명대로 살았어요. 제명대로. 가장 악질 간신 진회와 충신 악비가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현실에서는 진회가 간첩이 충신을 이겼습니다. 그런데 그 하는 행태를 보면 오늘 한국이 종북세력이 하는 행태하고 똑같아요.
금이 북한이고 남성이 한국이라고 하면은 요 진멸하는 자가 하는 행동이 대북 유화론자하고 똑같습니다. 대북 강경론을 반대하고 통일 그런 거 쓸데없다 잊어버리라 이런 소리 하는 거랑 똑같아.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4.11 총선의 성격을 명확하게 본질적으로 교정을 하면은 남북